우리 여기 대주님은 우리 여기 사주를 딱 넣어주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숨부터 나온다. 내 인생이 꼬여도 왜 이렇게 꼬여? 힘들게 살아온 인생이래. 나름 눈치 보며 사람들한테 눈칫밥 먹으며 내가 어떻게 해서든 버텨오면서 산 삶인데 내가 진짜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누명을 쓴 것도 맞고요. 어떻게 보면은 당한 것도 맞고요. 내가 너무 억울해서 진짜 혀깨물고 죽어버릴까?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고,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나, 내 자신이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보면 강단하게 살아오신 분이야. 막 여기도 상처 있고 저기도 상처 있고 마음의 상처도 되게 많이 받아오신 분인데 나는 괜찮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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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살아온 세월에 스크래치를 냈대. 타인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 이겨내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혹은 우리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서 내 아들이 저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내 아들이 저렇게 살아야만 하나라고 하면서 한스러워. 집안 자체가 한스러워. 누가 돌아가셔서 곡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맞아요. 한이 서려서 곡소리가 나는 집안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우리 대두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나랏밥을 먹고 사셔야 되는 사람인데 나랏밥을 드시다가 나온 격이야. 무슨 맞아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래도 또 나랏밥을 드셔야 되는 사주야.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나랏밥을 지금 먹을 수가 없는데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사시지만 한편으로 방법을 찾아보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다시 무슨 공부를 하신다든가 뭐를 시험을 다시 본다든가라고 하면 방법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아요. 혹시 그거 생각 안 하고 계세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에요. 그거 하시래. 아, 하래요? 네. 괜히 돼도 안 되는 취업해가지고 이상한 데 가서 또다시 상처받고 또다시 힘들고 하지 마시고 사주 자체가 나랏밥 드셔야 되는 사주야. 어느 윗대 할머니가 본인의 집에서 많이 빌으셨나? 들으신 거 있어? 그 할머니가 그 보살펴 주시는 적이라고. 어디서 엄마나 누구한테 들으셨어? 우리 어머님도 어떻게 보면 칠성줄에 되게 많이 비셨던 분이셔. 내 자손을 위해서. 그래서 엄마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혹은 내 아들이 힘들 때마다 자꾸 어느 할머니를 찾아. 아이고,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자손 좀. 아이고, 할머니 우리 애기 울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신이 노는 집안이에요. 본인의 집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빌으셔야 되고 많이 빌고 사셔야 되는 분이셔. 따지고 보면 외가줄에서 외할머니든 그 위에 증조 할머니든 무당이 하나 나오셨어야 되는 맞아, 계셨어요. 집안이야.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대주님이 칠성에서 조금은 탈이 난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예전부터 어디 점집 가면 칠성전에 우리 자손 많이 빌어주세요. 사람으로 많이 힘들 거예요. 맞아요. 이런 식의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거야. 그래서 내가 맞아요. 아까 여기 앉았는데 오방기를 뽑았는데 우리 할머니 줄에서 이분은 도와주셔야 된다 라는 소리가 분명히 나왔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 존존에서 나 할머니 잘안 찾아. 우리 대주님 앉으니까 우리 할머니 자꾸 나오네. 본인이 마음 먹고 있는 그거 진행해라. 그래야 너가 살 길이 열린다 라고 소리가 나와. 그래서 할머니 수준에 자꾸 도와준다 주어준다 소리 나오니까 주눅들지 말고 억울하다 그냥 표호하지 말래요. 이미 그건 지나간 일이고 되돌릴 수 없다.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도대체 이런 말이 나와 계속. 아, 거기서 그 제가 6년 동안 이제 부대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반장 슈퍼바이저로 제가 잠깐 있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부하 직원하고 성추행으로 엮여가지고 아이고.
서로 이제 맞고소를 했거든요. 어머. 네가 있다 내가 있다 이걸로. 근데 그게 여자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남자가 또 그래가지고 황당했겠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직을 다른 부서로 이제 가는데 거기서 있기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열딱지가 나지. 열딱지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치스럽구만. 맞아요. 갖고 위에 제일 높은 사람한테도 이제 메일도 보내고 막 도와 이렇게 좀 저기 하다고 했는데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열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회사를 나와버렸거든요. 잘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면 왜 또다 그 거기 누가 어쨌든 제대잖아요. 제대를 하면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건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참 그냥 참지 그랬어요 라는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참으셨어도 또 나올 사람이야. 왜? 내가 자존심 하나 상하는 거 못 견디는 사람이거든. 맞아요. 진짜. 그 스크래치가 나니까 그동안 6년 동안 했던 고생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그냥 신경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는 이제 계속 쑥덕거리니까. 그렇죠. 개인가. 그런 어쨌든 우리나라 자체가 약간 맞아요. 상관들이 더 이제 좀 저기 하는 그쵸. 집이니까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와서 차라리 그러면 다른 부대로 지원해서 가겠다 하고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잘하셨어. 그렇게 해서 차라리 내 명예회복하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소권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이제 쌍방이 무혐의가 나서 이제 그냥 사건이 해결이 됐는데 걔는 이제 거기서 또 다시 이제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다시 경찰로 송치가 됐거든요. 근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어찌됐던 간에 걔는 그쵸. 그냥 저기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걔는 이전 직장에서도 자기가 성추행 당했다고 상관을 고소해가지고 거기서도 한번 문제를 일으킨 전적이 있어서 병적이네. 예,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본인만 손해지 그냥 무혐의 났으면 그냥 말아버리면 되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좀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제가 걔가 절 잘 따랐던 동생이라 걔도 슈퍼바이저 되고 싶다고 저한테 항상 그러고 이제 절 따랐던 동생이라. 근데 그분의 성향이 좀 그런 끼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 어쨌든 성향 자체가 그런 쪽의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안 받아주고 뭔가 마음이 돌아 이렇게 삔또 상한다고 하죠. 그래버리니까 열받으니까 지가 지 분풀이 하느라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 이상의 피해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지금 생각했던 것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나는 오히려 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좀 가세요. 그러면 나라면 열려 분명히. 그러니까 분명히 빌었던 집안이야 본인의 집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할머니 수전에서 도와주신데 다시 나라면 열어다가 내가 너 다시 나라 밥 먹게 해주마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가 억울한 마음 있으면 그냥 그냥 그 사람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그래 너는 제발 더 이상 그러고 살지 마라. 내가 이걸로 그냥 땜했다라고 생각을 하셔. 그리고 어느 절이 됐건, 어느 산 중에 무슨 당이 됐건 보이면 마음으로 좀 비세요.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그냥 우리 윗대 어느 할머니가 빌었다던데 제가 가는 길 제발 순탄하게끔 갈 수 있게 그럼 도와달라고 좀 많이 빌고 사시고 아니면 어디 하나 무속인 믿을 데 있으면 거기 하나 등이나 초 하나 밝혀서 내가 가는 길 끝에 나랏노 먹으면서 무탈하게 사고수 없게 그렇게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사시면 우리 대전님 크게 탈 없다. 고생 많으셨어. 마음고생했을 텐데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해. 딴 것도 아니고 내가 차라리 뭘 쳤어. 폭행을 했어. 그러니까요. 괴롭힘을 이제 내가 했대. 그런 걸로 내가 당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아. 그쵸. 맞아요. 근데 이건 웬걸. 남자한테 성추행이라니 말이 돼요. 여자도 아니라. 그러니까요. 진짜. 어이가 없다. 어쨌든 문 열린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